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우리 시크언니를 모셨습니다. 시크언니?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아, 오늘 특별히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 시크언니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고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중한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니가 우리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등대 그 한 곳을 향해서 이제 오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 대한항공에 딱 들어섰을 때 그때는 가슴이 막 설레죠. 막 어떻게 할까? 그 비행기라는 걸 상상 못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비행기 탈 일도 별로 없고 뭐 허적도 없고 막 하니까 이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삼국으로 걸쳐서 비행기 탁 사는 순간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잡힐까 봐. 우리 비행기에서도 막 잡히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도중에 막 이게 어디 가다가 저래 한국에 오지 않고 그냥 어느 나라에 내렸다가 그냥 잡히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겁나서 비행기 탔는지 어쨌는지 몰랐는데 우리 탁 앞에 객석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말 들으니까 되게 설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한국말은 조금 좀 막 어떻달까 막 사랑스럽고 막 들으면 막 사랑이 철근하고 그렇죠. 앞에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우리는 말을 제발은 못해요. 이제 말하면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북한말도 못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면 북한말도 못하고 그냥 중국말로 그냥 니하오 뭐 중국말로 밖에 여쭈는 건데 화장실 가는데 비행기에서 화장실 문 열 줄 몰라요 우리가. 그쵸? 그게 제일 당황스러운 거. 비행기 처음 겨보니까 화장실 문이 있는데 화장실은 갔어. 비행기 문을 그 화장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열지? 너무 그러다가 안내원이 온 거예요. 이게 문이 잠겼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하면서 친절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오면 이어폰 이렇게 듣고 이제 TV도 헤드 보고 막 TV 보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 그래서 떴어요. 뜨고 이렇게 촥 했을 때는 기분이 조금 좀 슬프긴 했는데 막 이렇게 잡히고 막 이게 걱정됐는데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 옵니다 하고 이제 방송이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때 이제 한숨을 확 난 거죠. 이제는 드디어 성공해서 왔구나 하는 이야기. 거기 와서 대한민국에 이제 비행장에게 탁 들어오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가슴이 펑 뚫리고 그 비행장은 또 큰 것도 처음 봤잖아요. 네. 인천공항 그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이제 다 이제 한 같이 이제 오는 가정도 있고 이제 그 즉시로 이제 또 이제 뭐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나오는 과정에 너무 좋았고요. 그게 이제 비행기가 너무 처음 타봐서 그런지 너무 설렜어요. 그게 북한에서 네.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래 그 아파트 아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도 엘리베이터 맨날 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난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맨날 탈 적마다 행복해요. 저는 사실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희 집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12층에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12층에서 계속 거기만 하루 진종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좋았죠. 김일성 그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네 그쵸, 그쵸, 이제 그쵸. 태양궁에 가야지만 탈 수 있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야, 이걸 평상시 내가 이걸 일생을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놀랐지요, 진짜. 너무 그거에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비행기를 또 떡 타는 거야. 이건 로망스잖아요, 완전. 난 비행기 한번 높은 거 빠른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아니 그 높은 곳에 구름을 그치. 깔고 가는 그 비행기. 그쵸. 내 인생의 그 인생의 봄날은 과연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대는데. 그쵸. 드디어 온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쵸. 그때 그 감격스러움. 그쵸.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니까 말이에요. 정말 어찌 보게 되면은 그 탤런트들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쵸. 막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키도 가지런하게 쫙 서가지고 정중히 인사를 저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중앙당 간부와 새끼들 어디 인사를 합니까 우리한테. 그치. 이야, 시트비트가 눈에 아주 하얀 자리가 더 많아요 아주. 그래서 노려보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그
그치. 너무 눈물 나가지고. 그치. 아니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뭔데?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데? 나는 누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오시느라 고생했다 그러고 열렬히 또 환영을 한다는 건지. 난 그 질문에 그 이게 답변에 너무 아 막 온 몸이 다 그냥 나 무너지더라고요. 네, 사르륵 녹는 그런 게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게 진짜로 자본주의를 그치. 누리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시커니는 그 임대 아파트 처음에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 처음에는 조금 너무 설레긴 했어요. 그 임대 아파트 내 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설렌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이제 하나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가방 딸랑 하나. 아, 들어가면 텅 빈 집이죠. 근데 처음에는 외로웠죠. 아,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공간이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살 수 있는 공간.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못 누려봤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예전에 우리 그 들었잖아요. 임대 아파트 몇 년만 살면 이제 더 힘든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하는데 네. 근데 그 순간만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집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은 내 자유구나. 이제는 날아갈 수 있구나. 막 이게. 그래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쵸? 정말 우리 임대 아파트 처음에 받을 때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만 알았지 아무런 정보도 몰랐어요. 임대 아파트를 주고 정착금을 주고 이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우리는 알고 왔잖아요. 이미 선배님들이 아,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이 이제 알고 이제 가면 얼마 주고 정착금 얼마 주고 뭐 이거 알고 왔으니까 아 가면 집은 있구나 하는 그런 건 알고 왔으니까 좀 괜찮긴 했는데 지나 씨는 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알고 왔으니까 실망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요 나의 보금자리가 있다. 사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요. 저는 방 세 칸짜리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쵸. 예. 진짜 막 드레스룸 놓고 혼자서 그걸. 예. 그때도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을 누렸으니까. 근데, 한국에, 그때는 그 다 내 뼈를 깎고 막 피눈물을 토하면서 막 그렇게 다 마련하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준다고? 그쵸.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놀랐는데. 알고 온 사람도 놀랐는데, 모르고 오면 더 깜짝 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그쵸? 네, 지금은 물론, 뭐, 네. 2년 만에 그걸 탈피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단하죠. 저는 아직 탈피를 못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악 쓰고 사니까 다 되더란 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무한 감사. 그냥 두 말 할 거 없이 그냥 감사하기만 해. 언니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제가 정말 공감을 가진 게 뭐냐면 와 저는 추운 겨울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딸랑 심지어 그 저는 거기서 주는 것들 거의 다 이제 주고선 제가 입을 옷 하나 하고 그쵸, 그거. 보따리 하나 하고 그쵸. 이불 하나 딱 가지고 딸랑 그거 제 가방 하나 근데도 야 이 큰 집에 이 뒤집어 쓰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막 감격스럽고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치 외롭죠. 그게 그리고 인차 설날을 맞았어요. 그런데 전화할 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맘때쯤에 진짜 우리 집에서 막 그 조랭이 떡국을 만들고 그치. 막 이러는데 설 때는 와 너무 그 서러운 거 있잖아요.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아 나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전할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분명하게 이런데 가족이 살아있는데 그치 아유 그래서 많이 눈물 났어요 그때 그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첫 임대 아파트에 대한 추억 그쵸 너무 좋았죠 그쵸 그게 제일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 그때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뭐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다 그래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갈가내리느라고 저 악플을 달지. 아, 이거 달아도 돼, 아직 거. 예, 달아도 되는데요. 뭐 용감하고 싶지. 악플도 싶지만. 관심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악플도 관심이라고. 그 제일 무서운 게 악플, 긍플 다지 무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시커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아, 5살짜리 꼬맹이가 왔는데 완전 장난이 아니네요. 막 자연이 생각이 문득 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적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성한학과 시코님 한방이었습니다.